우리 언니야는 지금 여자 그냥 혼자 언니가 지금 서른 후반이잖아요. 봤었을 때에는 솔직히 모자란 게 전혀 없다. 금전도 저는 어느 정도 운이 있고요. 여자로서 그동안 해왔던 거에 있어서 위치가 나쁘진 않으셔. 언니가. 근데 희한하게 남자 자리가 조금 언니가 지금 불안하게 보여. 굉장히 힘들게 보이고 남자친구 있으시죠? 있는데 여기서 언니가 남자친구를 생각을 하면 왜 숨이 턱 막힐까? 8살 어리기도 하고요. 그 집에서 반대해서 헤어지고 싶은데 그게 좀잘안 돼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자친구가 8살 어리면, 근데 그 남자가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 그렇죠. 성향이. 근데 문제가 조금 마마 보이기가 있다. 착해요. 많이 착하지. 근데 또 언니를 너무 많이 사랑해. 그리고 이 남자가 외골수다? 뭐 하나를 알면 그것밖에 모르시는 분이야. 그때 젊은 사람 치고는, 서른 초반 치고는 되게 외골수다.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직까지 막 경멸하고 이러진 않지만, 좀 두렵고, 좀 괜히 내가 피해를 주는 마음인 것 같은 면도 분명히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 연줄이 끊겨 보이진 않거든? 언니 도망가고 싶어? 헤어지고 싶죠. 걔도 놔주고 싶고. 아, 그 남자를 위해서 놔주고 싶고. 그럼요. 언니는 사랑은 하지만 이대로 갔다간 내 인생도 망칠 것 같고. 그렇죠. 나이 차이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큰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언니네 집안도 지금 못 사는 것 같진 않거든? 근데 여기 남자 집안도 못 사지진 않으신 것 같아. 그거에 있어서, 여자로 보면 언니가 모자랄 게 없어. 근데 그냥 단지 나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언니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연결은 돼가고 있지만, 헤어짐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 사람은요,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 했던 사람이야.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봤던 사람인 듯이 자랐거든? 근데 언니, 하나를 지가 자기가 이게 못 가져온 거야.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언니한테 사랑도 있지만 갈망, 이거 뭔가 소유욕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커져 있어. 근데 또 부모님이 그동안에 하지 말랐던 게 없었을 거야, 아마. 언니가 사귀었을 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근데 언니라는 사람을 딱 데리고 왔을 때내 여잔데 이거를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 남자가 삥 돌아버려. 그래서 지금 자극해봤자 이 사람이 좋을 건 없다. 그냥 이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언니랑 결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자극해서 우리 언니한테 오히려 피해만 있지 이룰 게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연락 받아주고 맞추면서 해주되, 이 남자가 마음이 식을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 만나면서 그 전처럼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달래가면서 이렇게 만나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모자를 지팔려면 절대 안 되는. 돌아버려. 아마 부모님도 안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 사람 자체가 성향이. 그리고 언니한테 가잖아. 그럼 언니랑 예쁘게 알콩달콩 사냐? 아니? 원망이 돌아올 거야, 우리 언니한테. 내가 너 선택해서 우리 엄마 아빠 안 봤잖아. 그러면 뭐하러 이 사람이랑 살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짜 부모님 등지고 나너 하나만 보러 올 테니까 나랑 결혼해라고 해서 살아갖고 둘이 알콩달콩이 살면은 상관없어. 근데 그럴 만한 성향은 또 아니야. 그리고 부모님이 그러게 했으면 연애했다가 다시 그리고 봐봐, 마마 보이라 그랬다. 그거에 있어서 너무 치중이 크고요. 우리 언니도 귀한 집 딸이야. 우리 언니네 아버지 어머니의 성향을 보면 내 딸이 어때서, 우리 집이 어때서, 이게 굉장히 강하시거든? 되게 단호하시죠, 아버님. 맞아. 근데 이런 집에 시집을 간다? 오히려 언니네가 더 노발대발 난리가 날 거야. 속상해하시죠? 이 집보다는 솔직히 언니네가 더 노발대발이야. 따지고 보면 언니가 더 영향력이 있거든. 그냥 이두 분만 보면. 집안끼리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끊는 시기를 중요한 것 같아, 끊는 시기가. 한 3개월은 조용히 좀.
비위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그쵸. 그럼 비위를 100% 맞춰주기보다는 자꾸 어르고 달래는 게 좋고, 아마 의심도 할 걸? 언니가 붙으면 오히려 안 달려내가 안 붙어, 안 붙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단번에 잘라서 그래. 집에서도 이 여자 안 돼. 그리고 언니도 한번 생각해보고 헤어지자고 했잖아. 네 그래, 나, 반대하는 집에 결혼 안 하고 싶어. 그냥 너 젊으니까 친구, 또래 친구 만나서 살아. 나도 너 사랑하지만, 나도 그럴 만큼 뭐 미움받고 살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단번에 잘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충을 먹어버린 거야. 순간 돌아버린 거야. 왜? 나는 뭐 내가 못할 게 없었거든, 그동안 살면서. 전에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그쵸. 없어. 근데 그거에 지금 애가 확 맛이 가버려가지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거야, 애처럼. 애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울듯이 울면 사주잖아. 네. 그렇듯이 지금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얼마 볼까? 왜? 엄마나 부모님이, 아버님이 계속 푸시를 할 거란 말이야, 설득을. 그리고 언니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 그러시면 헤어질 수는 있는 거죠? 이별은 있어. 이별은 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단칼에 잘랐다, 못 자르듯이. 이런 거 오히려 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못 받아들인 성향이잖아.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저렇게 되거든. 언니가 좀 많이 무서웠겠다, 힘들고. 나중에는 집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연락해서 오고, 막. 네. 장문으로 보내고 아무나도 네. 힘도 좋겠다. 그거를 언니, 내가 이러다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또 그럴 만한 사람은 못 된다. 겁이 많아서. 겁만 줄 뿐이고,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말들을 언니가 다 존중하고 믿어줬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면 언니가 자기 말을 믿어줄 줄 알았던 건데, 아니니까 화가 난 거야. 그리고 죄 지을 성격이 못 돼요. 너무 겁이 많아.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